명종 26년 이인유 죽이고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된 최충원으로부터 시작된 최씨 무신정권은 62년 동안 4대 세습을 거치며 지속되었다. 고종 18년 몽골의 침략이 시작되자 최씨 무신정권은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는 대몽항쟁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종 45년 3월 김준이 최희를 죽이면서 최씨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했는데 그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결국 김준과 그의 지지기반인 무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 46년 고려와 몽골은 강화협상을 통해 30여 년에 걸친 전쟁을 끝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왕으로 즉위한 원종이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항몽 의지가 강한 김준과 무신들이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자 원종 9년 3월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빨리 환도할 것을 독촉하면서 김준의 입조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준은 몽골의 입조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몽골의 사신을 죽이고 더 먼 섬으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이를 해도 제천이라 한다. 김준은 이러한 계획을 원종에게 보고했으나 원종의 개경한도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자 김준은 차송우 등과 협의하여 원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왕을 세울 모의까지 했다. 이제 원종과 김준의 대결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원종 9년 12월 김준과 그의 수양 아들인 이면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을 이용해 원종은 인면을 시켜 김준을 죽였다. 이로써 김준의 권력은 10년 만에 막을 내렸다. 무신정권의 권력은 이제 인면에게 넘어갔는데 그의 권력은 김준보다 더 취약했다. 원종 11년 2월 몽골에 간 원종은 군대를 빌려주면 돌아가서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겠다고 했고 쿠빌라이 칸은 이를 허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종과 갈등을 빚던 이면은 근심과 울분으로 등청이 나서 죽었고 권력은 그의 아들 인유무에게 넘어갔다. 원종 11년 5월 11일 몽골군과 함께 고려로 돌아온 원종은 강화도의 무신 세력에게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인유무는 원종의 명을 거역했다. 원종 11년 5월 14일 원종은 밀명을 내려 인유무를 죽였다. 이로써 무신정권은 100년 만에 완전히 종식되었고 고려의 강화도 시대도 38년 만에 막을 내렸다. 비록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은 모두 죽었지만 삼별초를 중심으로 하는 무신 세력은 여전히 원종의 개경한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원종 11년 5월 23일 삼별초는 강화도에 있는 나라의 재물창고를 열어 약탈했다. 사실상 삼별초의 난이 시작된 것이다. 삼별초의 별초란 정규군사조직 외에 별도로 편성된 군대를 뜻한다. 최충원에 이어 권력을 승계한 최후는 도둑이 많음을 근심하여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모아 매일 밤 순행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하여 야별초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후 조직이 커짐에 따라 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었고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거나 탈출한 이들로 이루어진 신의군을 포함하여 삼별초라고 불렀다. 그런데 최후가 근심했다는 도둑은 사실 밀란의 형태로 봉기한 고려의 백성들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삼별초는 일반 백성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만든 특수부대로서 사실상 무신정권을 지켜주는 사병과 같은 존재였다. 원종 11년 5월 25일 원종이 정자열을 강화도로 보내 삼별초를 설득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원종 11년 5월 29일 원종은 결국 삼별초의 해산을 명했다. 사실 삼별초의 혁파는 고려 조정이 몽골과 강화를 맺는 시점부터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몽골로서는 고려 조정과의 강화 협상을 계속 반대하던 무신정권의 핵심 군사력인 삼별초가 달갑지 않았다.
원종은 이때 삼별초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삼별초는 자기들의 명단이 몽골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처절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원종 11년 6월 1일 배중손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배중손의 지휘하에 삼별초가 원종의 육촌인 승화우 왕운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개경의 고려 조정과 다른 별도의 정부를 꾸린 것이다. 원종 14년까지 3년간 계속된 삼별초의 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원종 11년 6월 3일 삼별초는 봉기 이틀 만에 천여 척의 배를 이끌고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향했다. 이때 신분이 낮고 고려 조정에 불만이 있는 백성들이 삼별초의 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진도로 향했다. 제왕 운기로 유명한 이승희는 이를 보고 나라에 불평불만이 많고 폭력적인 무리들이 까마귀 때같이 강화도에 몰려들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라고 기록했다. 삼별초가 난을 일으키자 원종은 김방경에게 명하여 몽골의 송만우가 거느린 군사 천여명과 함께 삼별초를 토벌하도록 했다. 김방경은 삼별초의 배들이 영흥도에 정박한 것을 보고는 공격하려 했으나 수전 경험이 없던 송만호는 두려워하여 공격하지 못했다. 삼별초의 배들은 모두 도망갈 수 있었다. 삼별초가 새로운 거점으로 삼은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서 한 해 농사로 3년을 먹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옥한 섬이다. 진도는 강화도와 유사하게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육지에 인접해 있어 수시로 본토를 드나들며 대몽항쟁을 펼칠 수 있었고 물자 보급도 용이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으로 유명한 명량해협은 물살이 워낙 거세 수전에 약한 몽골군이 쉽사리 쳐들어올 수 없었다. 진도 북동쪽 벽파진으로 들어온 삼별초는 도성자리를 정하고 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용장산성이다. 용장산성은 둘레 13km, 면적 8.5제곱km로 제법 큰 규모의 성이다. 궁궐터는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곳에 있다. 삼별초가 들어오기 전 이곳에는 용장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삼별초는 이 절을 확장해 궁궐로 삼았다. 궁궐터는 산 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조성했는데 17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왕이 머물던 정전은 맨 위쪽 건물지에 있었다. 원종 11년 8월, 든든한 근거지를 확보한 삼별초는 전라도 일대의 육지를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원종 11년 11월 삼별초는 제주도를 함락시켰다. 당초 개경의 고려 조정은 진도의 삼별초로부터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영안부사 김수와 장군 고여림 등을 보냈는데 그들은 삼별초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의 해안가에 성을 쌓았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환해장성이다. 하지만 삼별초의 침입을 막다가 김수와 고여림은 모두 죽었고 그들이 쌓은 환해장성은 오히려 삼별초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원종 11년 12월 몽골의 쿠빌라이칸은 삼별초 세력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서를 고려 조정에 보냈다. 고려와의 30여 년에 걸친 전쟁 끝에 어렵게 강화 협상을 맺은 몽골 입장에서 삼별초가 일으킨 난은 큰 골칫거리였다. 원종은 박천주를 진도에 보내 쿠빌라이칸의 조서를 전하면서 삼별초를 설득하게 했다. 하지만 삼별초는 쿠빌라이 칸의 조서가 개경의 고려 조정에 보낸 것이지 자기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므로 조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량의 전함을 보유하고 수전에 능했던 삼별초는 진도를 거점으로 전라도는 물론 경상도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삼별초는 전투를 할 때 진과 북을 동원했고 괴상한 동물을 함선에 그려 바다에 비추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수전 경험이 없는 몽골군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삼별초는 전술에도 능했고 사기도 높았다.
이 무렵 백성들 중에는 삼별초에 적극 호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밀성의 백성들은 진도의 삼별초에 호응하면서 정부의 관리를 죽였고 개경의 관노들은 원의 다루가치와 고려의 관리를 죽이고 진도의 삼별초 정부에 투항하고자 했으며 대부도의 백성들도 몽골의 병사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사실 삼별초의 난은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는 무신정권 강경파 세력의 반란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애초에 삼별초는 백성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창설되었고 몽골과 전쟁하는 동안에도 특별 대우를 받으며 무신정권의 유지에 동원되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삼별초의 항전에 호응했다. 이는 삼별초의 봉기가 백성들의 항몽 의지에 다시 불을 붙였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진도의 삼별초 정부는 일본에 국서를 보냈다. 일본의 동경대학에는 고려첩장 불심조조라는 문서가 남아있는데 이는 삼별초 정부의 국서를 받은 일본의 실무자가 이전에 고려에서 보낸 국서와는 내용이 다르다며 의문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종 9년에 고려 조정에서 보낸 국서에서는 몽골의 덕을 찬양했는데 이번에 보낸 국서에서는 몽골을 짐승 가죽을 걸친 놈들이라고 표현했고 이전에는 몽골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몽골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고려의 수도가 진도로 천도했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삼별초 정부가 보낸 외교문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의 길속기에 따르면 삼별초는 앞으로 몽골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니 지금 몽골과 싸우는 자신들에게 식량과 병력을 협조하면서 같이 몽골과 싸울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삼별초가 일본은 물론 남송과도 연합하여 몽골에 대항했다면 이는 몽골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에 둔했던 일본 정부는 삼별초가 보낸 이 외교문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삼별초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삼별초는 고려 관군과 싸워 계속 이기면서 남해, 거제 등 경상도 지역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했다. 그러자 고려 관군을 경시하고 방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전열을 정비한 고려 관군과 몽골군 즉 여몽연합군은 원종 12년 5월 진도를 공격했다. 여몽연합군은 중군, 좌군, 우군으로 나누어 세 방향으로 진도를 공격했다. 삼별초는 벽파진에서 중군을 막는데 주력했는데 그 사이 좌군이 삼별초 본진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며 협공하여 삼별초 진압에 성공했다. 이때 삼별초가 왕으로 옹립한 승화후 왕후는 살해되었고 난을 일으켰던 배중손도 전사했다. 오직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의 일부 세력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제주도로 달아났다. 삼별초는 이후 약 1년 동안 육지로의 군사행동을 자제하면서 조직 재건에 힘썼다. 제주도의 항파두리 유적은 당시 제주도로 달아난 삼별초가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석성으로 견고하게 쌓은 내성은 둘레가 700m 정도이고 그 바깥으로 언덕과 하천을 따라 다시 6km에 달하는 토성을 쌓았다. 항파두리 성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성으로 성 바깥쪽은 험준한 계곡이 많아 적이 쉽게 넘어올 수 없게 구축되어 있다. 원종 13년 3월 삼별초는 남해안을 따라 개경으로 가던 조운선을 약탈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삼별초는 순식간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해안 일대를 석권했다. 원종 13년 6월 개경으로 오던 조운선이 삼별초에게 계속 약탈당하자 원종은 쿠빌라이칸에게 삼별초를 소탕하기 위해 몽골의 군대를 배치해달라고 표문을 올렸다. 원종 13년 8월 원은 장수를 파견하여 고려에 있던 원의 홍차구와 함께 제주도를 공격할 전략을 논의하게 했다. 이때 원의 홍차구는 개경에 사는 김통정의 조카 김찬 등을 진도로 보내 먼저 회유하고 만약 회유에 따르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공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종이 1승인하자 김천 등 5명이 진도로 보내졌다. 하지만 김통정은 김천을 억류하고 나머지 4명을 모두 죽이면서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삼별초는 남해안 일대를 계속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다. 원종 13년 12월 몽골의 쿠빌라이칸은 제주도의 삼별초에 대한 무력 진압을 결정했다. 원종 14년 1월 원종은 2년 전에 진도의 삼별초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던 김반경을 제주도 공격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원종 14년 4월 고려의 김반경과 몽골의 힌두, 홍차구 등이 이끄는 영웅연합군이 제주도에 대대적으로 상륙했다.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모두 진압되고 말았다. 이때 김통정을 비롯한 70명 정도는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김통정은 끝내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붉은 오름은 도망가던 김통정이 자살한 곳이라는 전설이 전하는 곳이다. 이로써 강화도에서 시작해 진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이어진 삼별초의 난은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살아남은 삼별초의 일부 세력이 오키나와로 이동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는 13세기까지 별다른 문명이 없다가 이 무렵 갑자기 문명이 나타난다. 오키나와의 시리성에서 발견된 기와 조각에는 계유년의 고려의 기와 장인이 만들었다 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진압된 원종 14년이 바로 계유년이다. 또한 수막쇠 기와의 문양이 진도 용장산성에서 발견된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별초의 오키나와 이동설이 제기된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삼별초는 끈질긴 대외항전의 사례로 높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삼별초의 난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신 정권을 지켜주면서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한 무신 세력 강경파에 의한 반란이라는 점이 같이 고려되어야만 한다.